또다시 후지산에 대한 대폭발징후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하는 자연재해 유튜버로서 여러 번 후지산 이야기가 최근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주장된 후지산 폭발의 징후 주장으로 이번에는 후지산에 올 겨울에 눈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여러 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주장이 되었었던 후지산 대폭발 징후 중에 하나가 바로 후지산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1일 후지산을 보니까 눈이 적은 것은 맞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 눈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지산 같은 산정상에는 확실히 눈이 많이 내려 쌓여 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지산 정상의 모습과 같이 후지산 정상에 눈이 적으면 무언가 폭발 징후가 아니냐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후지산의 분화로 인하여 눈이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눈이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에 후지산 근처의 강수량을 봐도 작년 대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지산의 수증기가 피어올랐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눈이 바람에 날리거나 증발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수증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에 여러 곳에서 폭발 징후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산중턱에서 증기가 강하게 분출한다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지난달 1월 달에 비하여 5배 늘어났다는 것과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3월 달과 똑같다는 것 그리고 산체 팽창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아직 인정되는 과학적 주장들은 없으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